자, 이제 끝이 옵니다. 스페인에 발생하는 대침투에 대해 핵나중이 정의할 때 버터 갑시다. 방정비 K, AB, 3분의 I, AB는 1.0, K, BC는 6분의 2I. 똑같네요. 곱하기 1.5. 왜 이게 유효비는 2분의 I. 따라서 KBC는 1.5. 방정비 구했고, 분배율은 DFBA는 시그마 K의 KBA 1 더하기 1.5 1 0.4 DFBC는 시그마 KBC는 2.5 1.5 2.5분의 1.5는 0.5 아니죠, 0.75죠. 왜냐면 5분의 5, 5분의 3. 그래서 5분의 5가 근데 10분의 25, 10분의 15면 25니까 5, 5분의 3, 0.6이네요. 미안해요. 0.6. 또한, 자, 이제 고정단 모멘트입니다. C, AB는, C, BA는, 마이너스 L 제곱 6, E, I 변이랑, 마이너스 100, K. 자, 다음, B점에, 기념으로부터 이거는 마이너스 B점의 불균형 모멘트 100K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 B, C, D죠. 똑같이 A, B, C, D일 때 여기서 60K, 60K, 80K, 60K 자, 여기서 다시 80K 이거는 12.84 12.84 12.84 17.12 17.12 이게 BMT입니다. 어떻게 하냐? 자, A가 있고요. 끊고 자, 1.0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 이게 B다, B. 이고 이게 A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있다면 먼저 M, E, M, B, A, B, C. 위도 M, E, M, A, B. 자, DF는 0.4, 0.6이죠. 여기는 0이었고, F, B, M은 마이너스 100K, 제로. 똑같이 F, E, M은 마이너스 100K. 이 M5는 40K, 60K. DM1은 0. CM1은 00, 0이죠? CM1도 0이죠. 아예 20K입니다. DM0은 00. DM0은 0. 따라서 합계는 마이너스 60K, 60K. 답 나오죠 이제? 어디가 마이너스고, 맞죠? 그 다음에 Z는 합계는 마이너스 80K. 어디가 마이너스 80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분배 모멘트 들어가면 MBA는 균형 모멘트의 분배율, DFBA는 100K 곱하기 0.4, 40K. 이해하시겠죠, 이제? MBC는 균형 모멘트 분배율, DFBC. 똑같이 100K 곱하기 0.6은 60K. 도달 모멘트입니다. CMAB는 MBA 곱하기 전달 계수 40K에 곱하기 0.5, 20K. 마지막 부재력 상징입니다. 시그마. 자, 시그마. MB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그려보겠습니다. AB 부재죠. 여기가 HA가 가면, 여기는 A도 HA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3m. 따라서 MB는 60K, 80K. 여기가 제로라면 마이너스 60K, 마이너스 80K, 플러스 HA 곱하기 3. 따라서 HA는 46.67K. 이건 똑같죠? 뭐가? HD도 그 다음에 시그마 FX는 0, 따라서 마이너스 46.67K 마이너스 46.67K 플러스 20은 0, 따라서 K는 0.214.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됩니다. 또한 MBA는 MAB는 마이너스 80K죠? 마이너스 80 곱하기 0.214 마이너스 77.12km.
나오죠? MBA 마이너 60K 삽입하면 마이너 12.84kg. 이거 표현한 겁니다. MBC는 60K 12.84kN m. 따라서 수평이동이 발생하는 대칭구조의 행하중이 작용할 때 구한 겁니다. 2022년 6월 6일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바로 합시다. 이제 이거 하고 끝냅시다. 이제 아 아니다. 아 또 있네요. 자 모멘트 구배법입니다. 그냥 이거만 하겠습니다. 자 모멘트 분배법의 해석 순서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별표 주세요. 첫째 강성도 및 강비입니다. 강성은 K는 L분의 I입니다. 강비는 small K는 K0의 K. 여기서 K0란 기준 강도, 강성 중에 가장 작은 값. 이때 유효 강비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 분배율 DF는 시그마 K의 K. 고정단 모멘트 하중항입니다. FEM 단부 지지 조건을 고려합니다. 다음 균형 모멘트는 균형 모멘트는 마이너스 불균형 모멘트와 성립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분배 모멘트는 DM이죠. MBA는 M2에 곱하기 DFAB. 이게 뭐예요? 분배율입니다. 도달 모멘트. CM, MAB는 DM, MBA 곱하기 전달 계수. 이거를 계속 4번에서 6번 항목을 반복 수행하여 오차를 다운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재단 모멘트 시그마 M은 FEM plus DM1 plus CM1 plus DMN. 이게 네 단부고요. 시그마 M은 FEM plus DM1 plus CM1 plus DMN 외단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부재력 선정. 이거는 자유 물체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멘트 분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6월 6일 The best or nothing. 정말 고생